필립스 커피 머신 EP 시리즈 케이스 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 드라이버 10H는 꼭 필요합니다. 원두 뚜껑은 그냥 들면 열리고요.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가운데 요 화살표가 요렇게 수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 2, 3, 4, 5, 6. 여섯 번째 거. 요렇게 보게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피스를 풀 거예요. 피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되고요. 여기 있는 피스는 스텐 피스입니다. 은색이에요. 약 14mm 정도 됩니다. 요렇게. 세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컵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푸신 다음에 뒤로 다 안 풀린 거예요. 그러면은 들면서 끝에가 살짝 걸렸으니까 돌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빠집니다. 이걸 빼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날개가 더 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조립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인더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시면 뭐가 빠지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 그라인더를 눌러줘야 됩니다. 누르고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상판을 쉽게 빼는 방법은 그라인더를 눌러주시고요. 다이얼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다이얼을 들게 되면 이 상판이 쉽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앞에가 깨집니다. 여기 앞쪽이 깨지기 때문에 이쪽을 뒤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약간 뭐라 그러지? 대각선에 힘을 주면서 밀어주시고 얘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미는 이유가 이 부분이 여기에 껴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걸 들게 되면 이게 다 깨지거든요. 그리고 앞에 살짝 걸렸는데 또 깨졌다. 어구 깨졌네. 물론 깨져도 상관은 없는데 안 깨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밀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얘가 좀 더 수월하게 빠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밀고 빼시면 돼요. 점검을 해서 뭐 그라인더 청소를 할 수 있는 거고 분쇄원두 토출구가 깨졌으면 분쇄원두 토출구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케이스도 열어볼게요. 머신을 뒤쪽으로 돌리시면 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고 홈 안에 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홈 안에 두 개의 피스가 있습니다. 자, 피스 두 개를 별 드라이브를 넣어서 풀어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얘도 풀어주세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뒷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여기 틈 있죠. 이쪽을 양쪽 틈에다가 손을 넣고 당기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위로 들어주시면 돼요. 걸려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락키라고 합니다. 락키. 이렇게 잡아주는 게 4개가 있어요. 양쪽 2개씩. 뒷판 케이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트레이를 빼주세요. 옆판의 피스는 여기 하나. 검은색이에요. 여기 하나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여기에 은색깔 스탠피스거든요. 은색깔 피스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쪽 판을 열 거니까 이쪽 피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피스를 풀고요. 근데 피스가 바뀌면 안 돼요. 저쪽에는 물이 닿는 부분이어서 이 도색 피스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신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풀었잖아요. 뒤쪽에서 요 케이스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잡고 당기면 빠져요.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쪽은 이제 물통을 빼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피스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이쪽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만 풀어주시면.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뒤에서 요 틈으로 잡고 당겨내시면 빠져요.
이렇게 되면 케이스 분리는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